야, 이 비싼 송이가 여기에 의풍에 오니까 그래도 구경을 하네. 참 좋은 것 같다. 야, 저걸 뭐? 저걸 보고 무슨 송이? 자, 송이 장사님, 이걸 송이를 뭐라, 뭔 송이를 하지 이걸? 대물. 아예 뭐 대물이야. 아예 아예. 말뚝송이. 송이 맞아. 말뚝송이. 나는 잡으진 않아요. 어? 자기 많이 땄어. 많이 땄어. 많이 땄네. 우리 같은 경우 많이 딴 거지. 뭐 성현으로서는 진짜 많이 땄겠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땄어요. 많이 땄는데. 올해 치곤 뭐 엄청 딴 거지. 성기야. 아 그래도. 내가 오늘부터 산 수업이라 하잖아. 어, 야. 야, 그거 한 개, 한 개. 날찌개는 제일 좋았겠네. 어? 150g. 한 개가. 한 개가 150g. 야. 야. 진짜 무슨 좋네 그거. 말뚝송이라 그래. 그래. 야. 야. 오우야. 아저씨가 딸찌개는 좋았겠네. 기분 나. 이거는 대가리가 땅우야 올라왔는 거야. 그래, 맞아 맞아. 대가리 땅우야 올라왔는 거는 절대 일등. 야, 어째? 어, 야 이거. 야, 어째 왔어? 어게 소? 야, 3등 700. 네. 어, 이거 맛있었네. 야, 많이 땄다 그지? 야. 이거 꽤 컸네. 컸어. 네. 송이밭에가 떠나? 네? 송이밭에가 떠나? 갔다가 비와서 여기 진짜 아깝다. 어, 그게? 왜 빠지는 거야? 아, 이거. 아, 아하, 아하. 살살 깎고네. 와, 전 오미자고. 니는 안 갔어? 안 갔어. 송이 따로? 어, 연, 뭘. 나가야 무슨, 뭐, 송이 어디서 이거지? 아, 저 따는 사람만 따나? 와. 어? 이거 와서 먹자고 왔잖아. 오늘 어떻게 이거 먹는 사람은 돈다가. 아까 전화가 안 왔어. 저 바구니 저거 엎어먹고 쓰시고요. 이거, 이거 마저 갈게요. 진짜. 그래 저 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얼마나 크냐. 엄청나다 엄청나. 어 아니 근데 올해는 뭐 비싸서 못 먹고 야들 와가지고. 올해는 워낙 비싸서 구경하는데도 힘내야 돼. 그래, 그런 것 같아. 5만 원씩 받아야지. 저렇게 사진 찍으면 1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게 6만 원이래. 아이고야. 한 개에. 소고기 한 개 값이다. 이게 한 개에 딱 6만 원이래. 그거야, 사는 거. 네. 이게 사는 집이잖아. 이게 사는 금액이야, 사는 금액이. 사는 금액이 6만 원이래. 아. 6만 원 판 게 아니고. 아니, 내 거잖아. 그럼 얼른 사가지고 갈래. 이게 6만 원이야. 아, 그 지금 6만 원이 안 팔잖아. 아, 팔지. 10만원 받으려고. 10만원 못 받지. 어머님이 그래 사먹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얼마나? 7만원 줄게, 그럼 줘. 어? 네 많으면 먹어, 현장에서 몰래. 어디서 봐. 7만원 줄게, 저거. 키로수를 맞춰야 되지. 우리가 그래 빼버리면. 키로수를 못 맞춰. 그거 뭐 6만원, 이거 5만원 떠들어. 아이 가격이 내가 사는 가격이 그렇다는 거야. 또 얼마예요, 그딸? 43만원. 40만원도 아니야? 안 돼. 40만원을 바로 멀리서 갖다 팔아먹어라. 너무하구만. 너무한 게 아니지. 나 기름값 만원 줘요. 나 시세대로 줘. 나 기름 기름. 형, 형, 저, 신호수 아이가네. 대차비 4만원네. 그걸 왜 사입어, 너? 나는 오빠를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야, 물팅 안 걸러네. 카메라 좀 조심해. 야, 이게 맛이 좋네, 꼭. 야, 이게
무슨 일인지. 벌레 값도 낮췄대. 벌레 나온다, 벌레 나와. 벌레 나와, 지금. 야, 근데 벌레 값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 네가 왜 버려? 수도 빼요, 그거. 도라지, 수도 빼, 수도. 왜? 그것도 아쉽겠지. 벌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나? 와, 괜찮아. 괜찮아. 몰라서 해봐야지. 그건 누구 거야? 여무사. 너무 싼 게 아니지, 비싼 거지. 지금 여기도 의약품이 조금 피워줘. 나는데 한두 개 주는 거야. 내가 이리로 올리는 거야. 한두 만 장으로. 이것도 100g이 2만 원씩인데 지금 기로수를 못 맞춰서 지금 못 팔아 먹어. 기로수를 못 맞춰서 그래서 애를 먹는 거야. 내가. 야, 이거 소중한 거 아니야? 어? 이게 등의품이잖아 이거. 조금 조금 이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주고 내가 지금 받는 가격이 21만 원. 아, 이거 시작하고 6만 원. 그게 21만 원. 저 작고 이게 지금 받는 가격이 6만 원. 6만 원. 이거 얼마 더 준대? 어? 만 원만 더 내면 돼. 이걸 먼저 봐도 이걸 먼저 봐도 이걸 이래가지고 가만히 봐 가만히 좀 봐 이래도 돼 죽여도 돼 만 원만 더 내라 여기 내 기름값 만 원 줘 야 야 기름값 안 주면 이제 안 와 야는 뭐 기름 기름값 야 나 이 가격 때문에 아까 기약 내가 샀어 아니 내가 부채 먹는 것도 아니야 2,000원 아끼지 어 그게 나무 장사집에 와가지고 장사집에 와서 가격 나왔는데 그 가격이 내가 사가겠다 덤벼든 사람은 그건 잘못됐지 그건 잘못됐지 그럼 대부분 못 갚으려야 되지 그 일본도 요번에 가지고 못 갚는 사람 있잖아 그래 난 얘한테 사 나도 사다 놓은 화장실 없어요 그래 난 얘한테 사잖아 그지? 내가 내기가 그거 하니까 만 원 더 줘라 어 맞아 아 줘야지 만 원 줘 만 아까지가 태아 오버 했으니까 만 원 더 줘라 야 그건 내 거요 그러니까 여다 사주잖아 얀 목소리가 커가지고 내가 은간한 이겼는데 야만 모르겠어 아이고 나 진짜 야는 등치도 작으면 목소리만 자 송이를 이렇게 이걸 누굴 줄라 샀냐 마누라 줄라 샀습니다 건강치지 마라 애인한테 줄라고 어? 그래도 이제 다 쓰겠을 거야 자 이거 그래도 좀 이쁜 데다 싸줘요 어디다 저리 어디 들고 가 자 이거 여기야 여기 넣어 여기야 어 그래 그거 넣어 아니야. 기분 문제요. 어, 그래. 비닐, 야, 저, 원소가 공단에 하나 줘, 검은 거. 자, 이거, 저, 뭐요, 저, 송할머니 주려고 샀습니다. 야, 그거 안 넣어도 돼. 아, 넣어야지, 그래도. 그래도 펌이. 그거 넣은 거 천착이 돼, 이걸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그대로. 야. 고마워 고마워 그래도 이 동생한테 오면은 뭘 구해가도 구해가 저 친구가 또 있어 나하고 동갑이다 저 친구가 일단 이어가지고 가요 그래 아니 이어 넣었어 아니 이어 넣어서 괜찮아요 이어 그거 좀 약간 뭐 그 이어 애들 보러 줘봐 애들 보러 줘봐 뭐 내가 많은 줬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더 줘이대 정구이가 더 조이지 동생을 아니 누나잖아 정구이가 오빠나 오빠지 오빠다 참 자 오늘 오늘은 물티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 집엔 이 오미자 이게 오미자요 빨간 행동가 이게 뭐이래요 이름이요 오미자 이자, 이자. 이자. 아, 이자. 네. 저는 김사감 마을에서 왔거든요. 김사감 마을에서. 거짓말 걷죠? 김사감 마을에서 왔다면 거짓말 걷죠? 저 우리 최 여사한테 물어봐요. 저도 김사감 마을. 조개, 털, 수염. 일단 나도 내다 올게. 여 김사감 마을이 세 사람이나 있다. 무돌이야, 보나 하나 주네. 뭘 사러 왔어? 그거 뭐 또 조사를 좀 해야 돼. 세관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오미자.
아하. 갖다 말라봐라. 기가 맥혀다. 이게 오미자요? 기가 맥혀. 와 좋다. 야. 영도도 가져 오다는 거래서 어떠 했어? 웃다고 했어. 니 주려고 그냥 여기서 빼기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빼가지고 물건 잘기 때문에 말라라는 물건 잘라서 못 쓴단 말이야. 그래. 와. 오미자가 우리 지저분이 해요. 근데 올해는 자 올해는 송이 못 먹고 넘어가네 했어. 내가 오늘 꼭 그래도 오늘 여 가져왔으니 그 2만원 보태주고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송이만 못 봤어. 못봐 맞아. 없어요. 야, 내 생일날도 못 먹었어. 야. 내 팬상에 추석날 차례상에 송이 한 톨 못 올려갖고 8일 뒤에 아버지 제사인데 추석 8일 뒤에 아버지 제사에 탕국에 송이 한 톨을 못 올려받는 애가 오래야. 지금 다시 신이 못 낸다. 송이장사가 날짜만 알려줘. 나왔어. 내 팬상에 송이장사가. 말도 안 돼. 영춘 갔다 와야 돼. 영춘 바로 가? 예. 뭐 좀 달라고. 그래, 나 갔다 올게. 이것을. 야, 참 나 진짜 송이를 다 오래. 친구가 있으니 좋은데. 여기 산에 가면 송이 많은데 뭐야 뭐. 요, 우리 친구예요. 요, 우리 친구. 월같이 성에 없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이래 날씨가 그지? 언제 날씨가 작아? 내번 3살 찍어. 원석이 지금 작아. 원석이 형이 지금 애띠나 돼지 때 비가 와서 안 되겠다. 한 배는 못 봤는데 하니까 내번 때 59년 돼지 60년 나하고 저 친구 60년 아 60년이라네 56년 56년 아 60년이야 해 내보다 한 살 적다 해. 주영이가 어제 1kg가 땄다고. 저 지형이 장혜이가 전화와가지고 야 얼마 주면 되나 이러면 울더라고. 저 송이를 봐야지 이렇게 사진 찍어보내 이랬더니 찍어보냈더라고. 야 동생 땄는 게 그냥 40만원 줘 내가. 그러면 내가 40만원 줘. 근데 땄는 건데 우리는 왜 거의 2kg인데 왜 뭐가 2kg래? 참 신대 900이야 900. 900이 900밖에 안 돼? 그럼 왜 우리 달았을 때 1kg 500인가 300이었는데 근데 어디 갔어 그런 송이 오다가 중간에 빼먹었구만. 오다 가는 게 딱 있잖아 뭐 모르는 앞에 딱 다른데 400그라 아니 150 아 1kg 150 150. 자, 이 송이 장사가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송이 장사가 돼지띠인데 산돼지띠래요. 산돼지띠인데 총각입니다. 총각 한 번도 안 가도 안 갔어 아직까지. 그리고 수총각이지. 수총각이야. 수총각이 뭔데요? 장가 안 간 거. 한번 따먹으면 알아. 생다지 생다지. 생다지라고. 한번 따먹어봐봐. 야, 근데 여기에 오니까 송이 진짜 백이 저 1등품은 150만원씩 해요. 하는데 그나마 2등품을 저 동생이 내가 우리 가족 준다니까 싸게 줘가지고 샀어요. 올해 송이를 먹네. 이야, 나 진짜 한 장. 얘는 고양이에요? 고양만 한 점 해도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1200만원씩 받은 사람이. 아이고 올해는 도저히 못 먹겠네요. 아 그렇지. 얘는 집고양이냐고. 얘는 먹었다. 근데 지금 왜 임신했어? 저 원섭이 인섭이 명섭이야 이렇게. 내가 명섭이잖아. 그렇죠. 명섭이 인섭이 따줍니까 싫어가지고. 인섭이 우리 형이고 원섭이도 우리 형이고. 왜 고양이가 사람 눈치를 그래 봐. 눈치를 야, 그래? 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야 고시 야 고선생 아, 주먼 고선생을 두 마리 내가 없으면 맞춰 먹고 이랬다. 자 에이 야 배고프면 아마 가지고 여기 달라고 매 달래놓고 야 친구야 그랬다. 요 생총각이 둘이네. 전국 여자 하나 있었지. 있었어. 너는 야, 옛날에 나 있었지. 하룻밤도 못 아니 안 하룻밤도 못 잤어. 나는 아직 병상에 여자. 자,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남대리의 수총각 집이라고 딱 써 캤죠. 그죠? 오지 마을 직거래 장터.
수천각이래. 아줌마는 모르는구만. 한 번도 안 갔어, 장가. 예?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알으니까. 그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미자 이렇게 직접 길러서 선별 작업도 하고, 오미자가 아주 벌벌해요, 아주. 그리고 여기 오면은 신선도가 100%고 쏘기지 않는다는 거. 뭐 중국산 갖다 섞어서 하고 이래질 안 해. 그래서 이 집에 오면 모든 걸 믿고, 송이도 산에서 금방 따온 걸 살 수 있는 집이 이 집이래요. 근데 뭐 무거운 거 뭐 일주일 오늘 무거운 거 손을 딱 들고 말라 했는데 네가 또 들고 왔는 거야 지금. 아 송이를? 어 오늘 무거운 거 싹 팔렸거든. 야투리 남은 거 낮에 아줌마들 라면끼리 가서 병지 주고 손 빠르네요 아줌마 형. 수업 하나 했는데 이건 왜 이래 빨간 걸로? 다들 어디 계세요? 내가 사신 분도 안 받아줄 거야. 아줌마 저쪽 아줌마부터. 저쪽 아줌마. 아직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 저요? 네. 북구에 삽니다. 아, 거기서 오셨어요? 예, 북구에? 예. 아, 북구에서. 북구 신정동? 예, 신정동. 아이고, 야. 아, 아이고, 잘하셨네. 집에 들어앉으면 병 생겨요. 예. 이쪽에 어르신네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 마을에 살아요? 이 마을 어디요? 네? 이 마을이요? 어. 여기 있어요. 아, 있고 저쪽 아줌마는? 나도 여기. 에이, 그래, 가지뿔 하지 말아요. 가지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라. 이쪽 세대군. 내 마을 울산 살고 다 의풍이요? 아, 아줌마는 울산서 왔고. 근데 이거 골로 반기 한두 번이 아닌데 뭐. 말골로 봤는데 뭐. 이야. 그래도 여기 오면 이렇게 빨간 앵두 오미자 이것도 이렇게 진짜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진짜를.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내가 열리는 건 삼이자야. 삼이자? 아 오미자 밑에 삼이자. 여기 하나 섞었어요. 여기 오니까 저게 우리. 매화 채널이 여와 계시네. 매화 채널이 여와 계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매화 채널 오빠. 매화 채널 오빠도 여와 계시고 자연인 오빠 고냉이도 있고 여기. 아 여기가 그렇게 참 좋은 동네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